네, 천진난만하고 귀여운 이 리틀 싸이 황민우 군이 악성 댓글을 견디다 못해 수사까지 의뢰했습니다. 황군과 베트남 출신 어머니를 너무나 심하게 비방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사이버 폭력, 주먹과 발길질보다 무서운 겁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에 출연해 현란한 춤송씨를 선보였던 황민우 군. 8살의 리틀 싸이 황군이 악성 댓글의 표적이 된 경찰이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황군은 어머니가 베트남 출신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악성 댓글에 시달려왔습니다. 황군이 혼혈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내용부터 정부의 다문화 정책을 비난하는 욕설까지. 악성 댓글은 수백 건이 넘습니다. 업무 방해죄하고 그런 민우에 대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법 관련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정식으로 구속장을 접수를 해야죠. 이런 댓글에 상처받고 있는 황군을 보면서 부모는 참담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민우가 아직 어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차에서 그 민우가 확 울더라고요. 그 댓글을 보고 연예인으로 너무 빨리 그랬나. 아직 시키지 말았어야 될까. 전문가들은 일부 네티즌들의 비뚤어진 의식 때문에 악성 댓글이 유행한다고 진단합니다. 비방하는 글을 많이 달수록 존재감이나 만족도가 커진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약간 배설의 차원? 그런 게좀 강한 것 같아요. 자기를 만족시키려는 쪽이 더 강한 것 같고요. 대상을 가리지 않는 악플 때문에 한 아이의 인격에 깊은 상처가 났습니다. 채널A 뉴스 김인수입니다.